저 밀라노 시청 앞에 있는 저 석상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피렌체 출신이지만은 밀라노에서 밀라노 공국의 초빙을 받아서 여기서 공격적인 기량을 발휘해서 천재성을 발휘했기 때문에 밀라노는 다빈치를 대표적인 인물로 모십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뮤지엄도 여기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부터 걸어가려고 하는 이 거리는 에마뉴엘 2세 갤러리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1877년 에마뉴엘 2세가 이탈리아를 통일한 것을 기념을 해가지고 만든 상가입니다. 상가. 패션 상가인데 이쪽으로 들어가 보면 세계를 대표하는 명품 상점들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막 가장 유명한 상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140년이 된 상가입니다. 프라다 1호점도 여기 있습니다. 지금부터 들어갑니다. 이 자체가 박물관입니다. 고색 장연한 이탈리아 사람들의 창조성을 지배한 몽블랑입니다. 몽블랑. 몽블랑은 프랑스에 있지만 회사는 독일 회사입니다. 제가 지금 가는 방향은 두오모, 밀라노의 고딕식 대성당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 뒤는 제가 출발한 곳은 시청광장 그리고 스칼라 오페라 조화가 있는 곳입니다. 대충 이런 상호 액상고가 별로 오를 것 같지 않는 서점이 있으니까 반갑습니다. 저 임대료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넥타이 앤드류 스타이스 베스트론 네, 쉬었다가 내가 갔다 올게. 그렇지. 그렇지. 알마니 세계 패션가의 출발점 중심이 아닐까요? 다빈치 모나리자가 중요했습니다. 루이비통 이 점포가 프라다 1호점이라고 합니다. 프라다 1호점. 가장 좋은 이 수황통에 프라다가 차지하고 있군요. 베르사체, 스와롭스키, 여기도 프라다입니다. 1호점이 잘 되니까 계속 외모에.
거기는 갤러리아가 크로스하는 데. 지금 제가 그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이 문장은 이탈리아 통일을 주도한 사보이 왕가의 문장입니다. 사보이 왕가가 다스린 나라가 돌리노를 수도로 했던 사르디니아 왕국이라고 불렸습니다. 사르디니아 왕국이 나폴리 왕국, 남쪽에는 나폴리 왕국을 무찌르고 이탈리아를 1866년에 통일한 것을 기념해가지고 여기 바닥에다가 문장을 이렇게 딱 새겼습니다. 1860년 이탈리아 통일은 유럽에서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습니다. 민족 통일 국가가 만들어졌습니다. 10년 뒤에는 러시아에 의한 독일 통일이 이루어집니다. 민족 통일 국가, 네이션 스테이트가 그때 정립이 되었습니다. 같은 말을 하는 민족은 한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한국에도 들어와서 지금은 우리가 남북 통일을 해서 신라 통일 이후에 계속되던 이 민족 통일 국가 한반도에서는 하나의 정통 국가, 하나의 민족의 챔피언 국가만 있을 수 있다 해가지고 북한과 정통성 경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 자리에 있어, 이 자리가 상징하는 이탈리아 통일이 전 세계로 확산시킨 민족주의, 민족 통일 국가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 길을 걸으면은 누구라도 멋쟁이가 되는 느낌입니다. 엠마뉴엘 2세 갤러리아. 엠마뉴엘 2세 상가 밀라노. 제가 가는 방향은 도모, 유명한 밀라노 대성당 광장으로 나왔다고 했습니다. 바람이 시원합니다. 광장으로 나왔습니다. 14세기에서 약 500년에 걸쳐서 만든 밀라노 대성당. 청탑이 천 개가 넘습니다. 뾰족뾰족한 청탑이. 하얗게 탈색된 걸 보니까 열심히 시간을 때를 닦아낸 것 같습니다. 정면에 보이는 데가 왕립미술관입니다. 저기 있는 분도 저 동상, 또 엠마뉴엘 2세 동생입니다. 밀라노에서 계속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